화면 크니까 좋죠. 헉. 야, 이거 구조구 안 눌러도 되는데. 화면 크니까 괜찮죠. 된다. 어, 띠용. 왜 다시 튕겼지? 오케이. 됐다. 띠용. 뭐라고 해야 돼?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적어야 되나? 아, 여덟 글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미치겠네. 뭐.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왜? Why? Why? 하, 너무한 거 아님? 그냥 쏘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합시다. 튜토리얼 먼저 하네요. 어차피 녹화 다 되고 있으니까. 역시나 그때처럼 나인아르트가 이렇게 알려주는군요. 개인적으로 성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성우가 없으니 좀 아쉽네요. 어, 소리 잠시만 좀. 아, 소리 괜찮나요? 네. 어차피 아는 거죠. 오른쪽에다 할 거야. 훈련용 호수. 스스로 공격 대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공추가 가라앉을 때 입장을 활용할 것이 좋은 만큼 빠른 발언을 하죠. 튜토리얼 잘 만들었네요. 근데 튜토리얼은 좋네요. 네? 아, 이거 메이플 블리츠요. 그거 메이플 게임인데 카드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하고 있어요. 예전에 1차 클베 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는 겸 해서 하고 있어요. 그냥. 에, 뭐 과금 심해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아니면은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거고. 셔플 튜토리얼 괜찮네.
왕의 저격 스킬이 바뀌었네.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이라니. 네, 아 이거 사이드 싱크로 하고 있어요. 삼성 사이드 싱크로. 갤럭시 맞지? 갤럭시 폰만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모비즌 쓰다가 모비즌은 그거 오디오 송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이드 싱크로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베가 폰이나 LG 폰은 따로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은 또 삼성 자체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편하게 이렇게 모바일 방송할 수 있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튜토리얼 진짜 끝내준다. 진짜. 와, 튜토리얼 잘 만들었다. 확실히 나아졌는데? 이거는? 다른 거는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이네. 일러스트 바뀌고 튜토리얼도 확실하게 바뀌고 스킬이다 타워 관련해 가지고 회복하는 걸 좀만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 중간중간에 렉 심한 거는 아마 와이파이로 제가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한정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보세요. 점차. 자동 편성의 기준이 뭐지? 왕의 전략 빼고 싶다면 X 클릭합니다. 싱글 플레이 바로 하게끔 했네. 맵 하나가 더 늘었죠. 실제로는 안 저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 싱크 때문에 그래요. 사이드 싱크 문제예요. 사이드 싱크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 팬덤 오고 상대 스킬도 볼 수 있네. 바로 15에서부터 시작해. 왕여자기 스킬이 원래 저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 진짜. 메르가 확실히 공격력이랑 체력 증가가 스킬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왠지 체감상. 도성력 오, 오, 달라진 게 보인다. 와 대박. 유니크 확장팩 오. 아 진짜 모바일 게임 다 줬다 진짜. 우와 무섭다. 오 카페 링크 달려져 있네. 대박. 튜토리얼 시작. 몬스터파크로의 초대. 영웅 팬텀 잠금 해제, 오즈 잠금 해제, 카이든 잠금 해제, 데슬 연습하기 3승, 메르로 5달성. 각 캐릭터마다 5달성 있겠죠. 레전드 카드 유니크 한 장, 뭐 개조 아이템 내수 3만, 이렇게 1일 퀘스트도 있고, 데몬 슬레이어 3회, 뭐 이거는 랜덤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벤트 우승 에디션. 와 이거 진짜 갈고 준비하셨네. 이거는 1일 갈고 준비하셨네. 하, 대박. 아 진짜 이번 지스타 한번 가야 되나? 지스타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와 미쳤다. 카드팩 까는 거 봐. 와 카드팩 까는 모션 봐. 와 오졌다. 와 대박이다. 카드팩 까는 거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저 실물로 갖고 싶다. 진짜 와 저 실물로 하나만 갖고 싶다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아 왜 이렇게 좋지? 와 미쳤다. 카드팩 까는 거 봐. 와 예전엔 그냥 만드는 거였는데. 와 대박이다. 이 카드가 진짜 작네요 생각보다. 카드가 그 카드 흔히 하는 그 메이플 그 흔히 말하는 뭐 유효한 카드나 그런 카드보다 살짝 좀 작네요. 그냥 아이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로비 보죠. 로비 보죠. 로비 그냥 바로 보죠. 네, 블리츠 X 클로즈 베타에서 로비 바뀐 거 계속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왼쪽 위 상단에 메소 있고, 메소 아직은 더 이상 얻을 순 없고 퀘스트도 더 이상 얻을 순 없고, 느낌표 누르면 퀘스트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살짝 끊기는데 사이드 싱크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고. 튜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바로 플레이 가능한 부분은 시작 버튼 바로 있고요. 1일 퀘스트가 있는데 아마 이거를 돌리면은 교체해도 되네요. 이벤트 이번 클로즈 베타 때 이벤트 하죠. 아마 1차 클로즈 베타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벤트 보상이나 이런 건 없고요. 나중에 핫타임 이벤트 비슷하게 1차 클로즈 베타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카드팩은 아까 전에 봤었죠. 구매하기 5,000원. 출석도 아까 전에 봤었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공식 카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좋네요. 굳이 꼭 홈 버튼 안 누르고 공식 카페 들어가지도 안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네. 밑에 I키 누르면은 각 캐릭터의 소개가 나오네요. 팬텀 슈라우드, 매니지먼트, 돌격신 이렇게 있고, 스킬 버튼 누르면은 스킬에 대한 소개 나와 있고, 가이드 영상? 가이드 영상도 있어. 와, 영상도 보는 거야? 근데 유튜브로 유튜브로 가실 것 같네요. 저 예상은. 포즈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비탈, 반발력, 플레임, 주요 카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뒤에 배경도 바뀐다. 원래는 지금 오즈 화면처럼 그냥 뒤에 캐릭터만 바뀌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캐릭터 배경 자체로 바뀌네요. 괜찮네요. 오, 오. 더블파이어 컨티뉴어 에이밍 옥통. 아군 몬스터의 옥통 쇼 이동을 구경 하지만 줄 기능을 보고. 컨티뉴어 에이밍 주로 썼었죠 저는. 주요 카드는 럭키 다이스 어셈블. 어셈블 당연히 알죠. 네, 인피닛 알죠. 헤드샷 알죠. 또 인피블리시 3감소. 아, 3감소였나? 고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었나? 3감소였나? 기억이 잘. 데몬슬레이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이블 터쳐 선택한 몬스터에게 5피해를 주고 공격력 3 증가. 아, 버석하네 거의. 하드스킨 파워가 받는 데미지 피해 1 감소. 전장 피해 입은 아군 몬스터당 피해 감소 1 증가. 선택한 몬스터의 12피해 아군 몬스터 피해 입을 때마다 피해량이. 그리고 스킬 사용 시 피해량 초기화. 네? 스킬 사용 시 피해가 초기화가 뭐지? 잠시만요. 친구 초대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따로 영상을 찍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보고요. 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로. 날 잡아서 한번 카드를 싹 한번 봐야겠다. 데미안 되어있네요. 마지막으로 매세 포텐셜 샤프 에이밍 탈의 피해 사용하자면 2초마다 피해량이 1 증가. 이슈타르 항상 보던거죠. 버튼슛 보던거고 이제 코스펙트로 LBC 헤드나까지 일단 이렇게 다 받고 밑에 내려봅시다. 연습 누르기만 할게요. 맵은 이번에 새로 나온거죠. 주주받은 신전. 양팀 한곳 쉴드에 저주의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저주의 의식을 지우는 동안 해고를 파괴되면 진영은 마음걸로 조절되려 9회 동안 타에 가해지는 피해가 2배? 와, 이건 너무 좀 2배는 심한 것 같은데. 의식 저주의 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와, 대박이다. 골렘의 사원 똑같죠. 엘저도 오립스도 똑같죠. 엘리자 네 똑같고. 아, 공격력이 2증가하는 거였나? 그냥 딱히 뭐 이점이 없는 듯 해가지고. 아무튼 루디도 루디는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슈피겔만 몬스터파크 몬스터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무작위로 지급된 카드 카드를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타워에 피해 피면 점수 1등.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 획득. 남은 시간 약구나 아군 타워가 좀 커버되어 있군요. 그냥 하면은 되는 부분이네요. 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전혀. 아, 이거 할 생각이 없는데 바로 하게 되네. 됐다. 던전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도 똑같네요 이거. 던전 정보. 버선 연구가 브루스는 자신의 연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무력으로 말이죠.
많이 보던 퀘스트들이죠. 근데 트루는 리스 한국일 텐데. 스톤골렘 킹. 네. 인형사는 마찬가지고. 인형사도 뭐 골렘이었고. 각 맵마다 다르네요. 주는 상자라던가 아니면 뭐 퀘스트 인물이라던가 괜찮네요. 크리엘, 스피루나, 엘리자, 미네르바 이렇게 나오고 주는 카드들도 각각 다르고 어려움. 오. 일반 보상이 일반 보상으로 아마 저기 아마 개조 관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파회법도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각 NPC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기사 킹블록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 스타픽시 루인의 엘리자. 일단 하나씩 다 해보긴 할 건데 일단 먼저 보고. 띠용 친구 받은 요청이 없는데요. 띠용 카드 제작이나 분해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죠. 카드 오면서 슬라이드로 좌우로 슬라이드에 카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은 각 카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튼입니다. 직업별 비용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킹크랑의 세부 정보 페이지입니다. 카드 이미지에서 킹크랑의 비용과 공급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설명입니다. 3 증가하는군요. 정수 500개, 100개, 1000개, 2000개. 와 너무 늘어나는데. 전에는 500개, 500도 아니었지 않나? 카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만들자마자 바로 분해하는 거야? 분해 1시간? 와 이건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이거는 좀 아닌 듯. 많이 아닌 듯. 설마 뭐 제작하는데도 시간 걸리는 건 하진 않겠죠? 제작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분해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니까 다른 덱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 근데 이거를 빼면은 이 덱은 또 못 쓰고 또 다른 덱으로 넘어가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해가지고 고민할 때 그냥 취소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또 그 카드 수급하면 되는데 제작할 때까지 개조나 제작할 때 이런 거 시간 넣으면은 좀 이건 좀 별로 많이 안 좋은. 일단은 눌러볼게요. 3D 모델링이 있네요. 예전처럼 3D 모델링이 있네요. 걷기 기본 동작. 이거는 날 잡고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제 그 유튜브 채널에 1차 클로즈 베타 때 모든 3D 캐릭터를 봐가지고 했긴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플레이가 우선이니까요. 일단 뭐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가 확실히 예전보다 더 작아졌고 그리고 카드 이미지 카드 틀이라던가 좀 더 카드다워졌고 카드 등급 위에 보이는 보석 같은 거 이것도 다 표기가 달라졌고요. 뭐 향상된 제논이라던가 이거라던가 이건 개조죠. 개조 카드라던가 뭐 향상된 커피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페페가 아까 전에 봤을 텐데 그 메르세데스 그 튜토리얼에서 페페를 소환하면 그냥 각 다른 라인에 페페 두 명 소환하는 건데 이건 또 강화된 페페를 추가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개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강화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각 캐릭터마다 개조가 있고 개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 카드랑 또 완벽하게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카드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런 카드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개조만 있는 카드도 있네요. 핑크밴드에 궁금했어요. 소환씨 모든 아군몬스터를 핑크빈으로 변경. 와 이건 대박이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핑크빈으로 변경. 오. 우와 핑크빈으로 변경? 와 이거 너무 좀 센거 아니야? 파펠라투스 사망시 아군 타워의 체력을 소환한테 체력을 변경. 파펠라투스가 아 파펠라투스 효과 바뀐 것 같은데 느낌상 기억이 잘 펜타 마치는 그대로네요. 타이머 봅시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마나 생성 속도 50% 감소, 50%까지만 감소. 타이머 솔직히 셌었죠. 카이린 빅덱 특히나 카이린 빅덱 만들었을 때 되게 셌었죠. 탐력의 타르가 소환시 모든 공격률 아군 몬스터 흡수하여 공격력과 체력 증가. 타르가 소환시 같은 공격력에 있는 몬스터 아군 처치. 일단 다르네요. 근데 확실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게 탐욕의 타라가랑 그냥 타라가가 달라요. 공격력이 3 낮아졌고 코스트는 같은데 그냥 타라가는 그냥 아군 몬스터 처치 아군 몬스터가 있는 공격력에만 소환 가능 되어 있는데 같은 공격력의 모든 아군 흡수하여 공격력과 체력 증가. 근데 탐욕이 훨씬 더 좋다. 탐욕이 좀 더 좋다. 아무리 그러니까 공격력 3 낮게 해도 그냥 탐욕의 타락가가 훨씬 낫다. 손에서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비용 마이너스 1. 이건 똑같죠. 칼리프드 침묵의 킹블록 골렘. 이거는 따로 뭐 없네요. 침묵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코스트는 더 낮아졌는데 공격력이랑 체력이 좀 더 높아졌고 타락한 선선의 마녀 사망시 모든 몬스터에게 14PM이 빈격. 못보던 카드도 되게 많네요. 얌전한 프란시스는 또 뭐야. 살아있는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스킬 비용 플러스 5. 와 일단 일반 프란시스랑은 다르네요 확실하게. 근데 향상된 카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7이상 이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라 사망시 정몬스터 한 명을 아군으로 변경. 이건 똑같죠. 강화된 타이머 마이너스도 50% 감소. 살아있는 동안 고장난 타이머도 있네. 아군 마나 와 죽은 자리에 마티안.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무작위 아군 몬스터로 변경. 강화된 테리우 강화, 향상 이런 거는 좀 다크 릴리로 사망시 적대기인 몬스터를 적으로 소환. 아 상대 덱 중에 하나를 소환. 사망시 살아있는 동안 카드를 덱에 추가. 사망시 살아있는 동안?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사망시 살아있는 동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사망시 살아있는 동안 사용한 카드를 아 그니까 파펠라투스가 소환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을 때 동안 사용한 카드를 모두 다시 또 덱에 되돌리는. 오 와 그런 거라면 대박인데? 그런 거라면은 픽드로우는 없을지 몰라도 카이린 빅덱에 필요하겠는데. 블랙빈도 있네요. 소환시 모든 적 체력을 1로 변경. 얌전함 봤었죠. 인형사는 그냥 조종하는 거고 제노도 똑같네요. 챔피언 피해볼 때마다 공격력 2배 증가. 와우 일단 피해볼 때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은 데슬이랑 같이 쓰면 되겠는데 데슬 빅덱 한번 만들어볼까요? 데슬 카드도 데슬 카드가 좋아야지 뭔가를 만들던가 할텐데 재료함 이렇게 되어있네요. 신비한 골렘의 돌조각 저주받은 보석 잠깐 블록 하늘의 정수 골렘 사원 신전 루디브령 오르비스인 것 같아요. 개조 아 이거 분해구나. 개조는 그냥 이게 바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퍼플이랑 디지털 퍼플이랑 한번 볼까요? 일반 퍼플은 이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추가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확실히 그냥 명색이 2차 클베인인데 지금 바로 오픈해도 될 정도예요. 정말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반 퍼플에서 바로 개조 눌러가지고 볼 수도 있네요. 챔피언 퍼플도 있고 챔피언은 또 주먹이 달라졌고 색깔도 달라졌고 공격도 달라진 것 같아요. 암흑의 퍼플 3D 보면은 확실히 카드 개조마다 모델링도 달라지고 멋지게 바뀐 것 같아요. 디지털 되게 궁금해요. 우와 멋지네. 와 디지털 퍼플 봐. 와 디지털 퍼플 개쩌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와,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멋지다. 일단은 카드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캐릭터 카드도 봐야죠. 네, 캐릭터 카드도 봐야죠. 회복의 다나크 처음 보는 거. 개조 카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조 카드는 없애고 그냥 그러니까 그 원작 카드를 눌러가지고 개조 카드를 얻었을 때만 개조 카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격의 헬레나는 왼쪽 반전이네요. 헬레나랑 좌우 반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지 드라이브 이스타르 링 저격의 헬레나 원거리 공격할 때마다 자신의 체력만큼 추가 피해. 와우 대박인데. 응원의 필리우스 응원 에필리우스 엘프 헬레나. 오 살아있는 다음 고유 스킬을 리턴 투 에럴로. 와 이건 대박이다. 야 위니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그니까 위니 이후로 고코스트들이 개조된 게 되게 많아요. 그니까 다양하게 쓰라고. 근데 이게 잘하면은 그니까 진짜 잘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 파플라투스도 몇 장 있었죠? 파플라투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니까 파플라투스 개조된 파플라투스 뭐 다크 파플라투스 디지털 파플라투스 파플라투스만 되게 다 넣고 되게 다 넣고 할 수도 있는 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스킬 카드는 개조된 게 없고요. 몬스터 카드만 개조된 게 보이네요. 메세스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라인하트. 일단 오즈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푸델라가 원래 있었나요? 푸델라가 있었나? 정말로 저돌적인 푸델라 책산 아인하트 버넬레스트 리리네어. 리리네어는 뭐야? 와 진짜 대박이다. 공포했다 이 팀이요. 나이트메어 번뜩이는 깨달음 약점 문서.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게 많이 보이네요. 하이링 모드로 하겠습니다. 퀵 드로우 제발 있어라. 퀵 드로우 있는데 너프. 퀵 드로우가 있는데 너프. 아군 덱에서 비용 3 이하인 몬스터를 최대 3명 소환합니다. 3 이하인 몬스터를 최대 3명 소환합니다. 이미 2명의 몬스터가 있거나 소환 지점에 있는 몬스터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되지 않습니다. 퀵드로우가 너프 먹었네요. 원래는 빅덱의 필수필면인데 확실히 퀵드로우가 사기긴 했었죠. 혈폭탄 스패너 추가 피해 체력 15 순간이동 원래를 써죠. 그렇다면 혈로 포인트 딱히 뭐 테라포인트 잘 쓰진 않으니까. 풀메탈 똑같이 됐네요. 똑같네요. 그냥 20피해를 주고 이동속도 한 단계 낮춥니다. 사실 공격률을 차단합니다. 저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똑같고 파레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레피드 파이어 봐야겠는데 레피드 파이어 트리플 파이어로 변경됩니다. 맞죠? 트리플 파이어 한번 보도록 했는데 트리플 파이어 여기네요. 10피해를 주는 총탄은 세발 연속 발사에 30피해를 입힙니다. 발사하는 도중에 정몬스터가 죽으면 나온 상태는
타워에게 발사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자주 사용하던 거니까. 디그니티 이건 똑같죠. 저격, 딜, 어셈블, 인피, 사관소, 서먼, 백스텝은 뒤에 있는 공격이에요. 브라트 돌격대장 빈근로의 상시. 아 살짝 다르네. 살짝 바뀌었네. 그냥 무라트가 그냥 무라트가 적 앞으로 순간이동이면은 그냥 돌격대장은 그냥 타워 앞으로, 인피블릿은 그냥 4감소 똑같아요. 퀵드로우가 바뀌었어요. 퀵드로우가 바뀌고 인피블릿은 안 바뀌었어요. 퀵드랑 어셈블은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퀵드랑 어셈블은 안 바뀌었는데, 아 퀵드래 인피랑 어셈블은 안 바뀌었는데 퀵드만 바뀌었어요. 퀵드가 원래 영코에 비용 낮추는 거였는데 이건 그냥 한 번에 소환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게 맞다면. 도탄 일단은 몬스터들의 개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쵸? 한단 모드로 하겠습니다. 트램플 역시나 똑같이 있네요. 트램플이 되게 사기긴 했었죠. 트레이도 그대로인 것 같고. 콜페, 저지먼트, 크리스틴, 정식 집사, 알프레드는 또 뭐야? 살아있는 동안 아군 타워가 받는 피해 50% 감소. 영혼 아리아 카드를 아군들에게 추가. 어? 네? 아 그럼 아리아 계속 사나면 아리아 계속 들어가는 건가? 웃는 아리아는 또 뭐야? 사망시 적이 사용한 카드 무작위 3장 획득. 아리아 아군 카드 사용할 때마다 일성 보험 나올라도 슬픈 아리아. 바리에이션 너무 많다.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다. 그니까 의미 없는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웃는 표정 변화 살짝 있긴 하거든요. 표정 변화 살짝 있거든요. 근데 잘 못 느끼겠어. 아직 회색깔이라가지고. 스마트한 크리스틴 모든 카드 확인. 그건 의미 없죠. 셔플하면 그만이라서. 메이크업 크리스틴 소환시 저기 소환시 적선에 있는 모든 카드 확인 똑같죠. 메이크업이랑 스마트랑. 아 근데 이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니까 저 코스트 위니인데 위니를 그냥 그니까 미들급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네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들급으로. 근데 크리스틴을 쓸까? 과연 사람들이 고품격 딱히 팬텀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리턴 오브 팬텀 바뀌어졌네. 코스트 없어졌네요. 코스트 스위프트 똑같죠? 엔진 상태 부여하네. 마지막으로 데슬 봐야 되는 게 되게 많죠? 데슬은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몬스터에게 20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는 2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포스카드 타워가 입는 피해를 무시하고 효과의 남은 개수가 0이 될 때 총 타워의 피해를 절반만큼 포스카드를 7회에 없습니다. 타워가 피해 입을 때마다 이를 차감합니다. 컨센트레이션 선택한 몬스터에게 전장 아군 몬스터 그 설정만 보겠습니다. 이스테마 3D죠. 확실히 여자로 바뀌었네. 이스테마 지그문트도 일러스트 바뀌었네요. 지그문트가 진짜 좀 크리스티나 닮았었는데 근데 3D 모델링은 그대로. 모델링 좀 바뀌어라. 모델링 좀 지금은 울어요. 제이 암살짱. 아니 모델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운레이즈 스파이 그냥 걱정만 바뀌네요. 걱정만 순찰러고. 와
확실히 레지스탕스라는 색깔이 많이 보이네요. 소울리터 비니의 마스테마. 마스테마는 모델링 정말 잘 뽑았으면서 이거는 새로 나온 카드라 그런가? 이건 새로 나온 카드라 그런가? 아이고 지금은 투 비밀 요원 제이. 오 제이 눈 처음 본다. 제이게 제이한테 눈이 있었나? 제이 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플레밍 공비원. 우와 잘 만들었다. 불굴의 데미안. 우와 와 데미안 봐. 와 데미안 끝내주는데. 와 데미안 끝내주는데. 와 공격 봐 공격 봐. 나 그냥 액션 게임 같잖아.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 너무 액션 게임 같은데. 와 대박이다. 스 데미안 멋지다. 잘 뽑았네. 뱀피릭 터치 회복된다는 거. 메타모포시스. 렉스커스. 마스테마 이게 원 그거죠? 원 카드죠? 공격 스킬. 와 끝내줬는데? 데스로우. 데빌크라이. 데빌사이더. 데미안 이게 원 카드죠? 원 카드는 딱히 뭐 달라진 듯한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트레이스 데몬 임팩트. 데몬 리프레스. 다크 저지먼트. 인듀어. 어질리티. 스러스트. 바인드. 리벤지. 군단장. 데슬은 특이하게 몬스터 카드는 별로 없는데 그니까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바리에이션은 다른 카드급으로 많은데 스킬 카드가 되게 많네요. 다른 카드에 비해서. 나이스. 대상 볼 거 없죠? 도전. 이렇게. 시작. 그러니까 하게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알려주는 건 좋아요. 직접 하게끔 만드는 게 문제죠.